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 3프로TV와 글로벌 라이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 앞에 광고가 바뀐 건가요? 저희가 1프로TV라고 새로는 아니죠. 이제 신규로 생겼는데 1프로의 전문가가 모였다. 우리 추진영 교수님이나 도시하사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대신 광고 잠깐 드렸고요. 오늘 언제나처럼 미래세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언제나처럼 그 스타일이 깔끔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앞으로 잘생긴 분은 조금 멀리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인하시진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아, 쑥스러워가지고 네. 건가요? 오늘 저희 우리나라 한국 시장 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네. 내년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좀 시장 약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그렇게 뭐 강세 업종들 뚜렷하지 않고 중소형 몇몇 종목들만 좀 강세였던 하루였고요. 많은 섹터들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외국인 그 선물 매도가 좀 며칠간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좀 네. 시장의 개별 종목들도 좀 우후죽순 떨어졌던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요 며칠 뭐 현물로 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어서 이제 좀 가나했더니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패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1조 4천억 규모 선물 매도 나오고 나서 시장 한번 흔들리고 반등 나오는 듯 하더니 오늘도 한 3,400억 정도 선물 매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증시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일 FOMC에서도 어느 정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표하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머징 딱지는 어떨 땐 뛰고 또 불리할 때는 붙이고 뭐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서는 뭐 이머징이 아니라 선진국 계열에 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환율 부분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머징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환의 변동성은 기타 어느 신흥국 대비해서 크게 변동성이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필 또 위에가 북한이고 옆에가 중국이고 그러니까 뭐 환율이 이렇게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승자가 아닐까. 환율이 요즘에 많이 올랐죠? 오늘도 90원 트라이하고 좀 계속 좋더라고요. 1190원. 네. 예, 역시 미국 주식에 글로벌 라이브 투자하신 여러분들이 승자십니다. 중국 주식 얘기 좀 조금 해주시죠.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증시는 0.24% 하락한 3,584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종합지수는 0.33% 하락한 2,512포인트 그리고 항생지수는 0.22% 상승한 24,74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최근 상해종합증시 3,600포인트에서 계속 박스권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개별 종목이나 섹터별로는 조금 순환매 혹은 급등락이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에너지 업종들 뭐 9월, 10월까지는 굉장히 강세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 들어서 석탄 업종은 아니지만 원자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에너지 발전된 기업들, 그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업종도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특이했던 게 에너지 전선 그리고 고령화와 교육에 관련된 업종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반대로 음식료와 소비, 전기차 업종들은 약세를 보였다. 입니다. 에너지랑 전선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발전 가격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혁 정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전선을 많이 깔 거야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인프라 확대를 할 거야라는 정책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에너지 발전된 업종들 그리고 전선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에서 특히나 강세를 보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주는 게 중국 남방전력공사가 향후 5년 동안 약 6,700억 위안 정도를 인프라 투자에 쏟아붓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과거 5년 동안에는 약 4
4,400억 위안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향후 5년간은 과거 5년 대비 약 52%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인프라 투자에 쏟아붓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에너지와 전선 관련된 업종들이 좀 특히나 강세를 보였고, 이거 덕분에 수소 관련해서 에너지 발전 대장주인 시노팩 석화는 최근에 상승하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했지만요. 중국 광핵, 중국 핵전이 약 1.6% 상승을 했고요. 차이나 뉴클리어 에너지라는 종목이 약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특이했던 거는 시장의 노령화 그리고 교육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중국의 교육주들은 그동안의 사교육 그 규제 때문에 네. 10분의 1 투막 났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규제가 강력했죠.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신동방 그룹, 탈 에듀케이션 이런 업종들도 뭐 단기간에 7, 80%씩 하락하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 내 애널리스트들도 증권 산업 내에서도 교육주가 너무나 뭐 디스카운트가 강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산하 제한 정책이 좀 더 풀렸습니다. 네. 과거에는 딱 중국이 한 명의 자녀만 허용을 했다면 2016년부터는 두 자녀까지 허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중국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악화가 됐었지만, 중국이 공교육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시장 열기가 좀 오늘은 강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령화 인구,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현재 14%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 고령 인구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약을 쓴다라든지 이런 거에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항서제약이 약 2.1% 정도, 그리고 홍콩의 3S바이오가 3% 정도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도 사실은 뭐 아까 상해종합 3,600에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줬었지만 뭐 지수 전체는 뭐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가운데 안에 종목들만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 편으로 보이네요. 네, 실제로 시총 상위 업종들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1%에서 뭐 3%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였던 반면에 중소형 업종들은 등락폭이 상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 상위 업종들이고, 저희 영업점에서도 시총 상위 업종들 위주로 조금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바이앤홀드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시총 상위 업종이 아닌 중소형 업종들의 좀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지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뭐 펀드라든지 펀드에서 중소형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뭐 산하 제한 정책을 없었다. 뭐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네. 모레도 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은 그 5명도 가능합니다. 10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섯 쌍둥이가 네. 나왔다고. 예예. 예. 선임님도 뭐 노력 중이시라고. 네. 예예 알겠습니다. 예, 뭐 노력하는 뭐 네. 애국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하면 뭐 맨날 나온 얘기지만 이 부동산 디벨로퍼 얘기 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디벨로퍼 지수가 최근 들어서 지난 9일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10% 정도 심천의 디벨로퍼 지수가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름간 10% 정도면은 다른 지수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인데 네. 이 내부를 보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이 디벨로퍼를 색깔로 좀 구분을 하는데 레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뭐 헝다라든지 포함을 해서 네네. 가장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쪽이 레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옐로우, 그린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좀 레드부터 급격하게 빠지고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덜 빠졌던 그린이나 옐로우 등급이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22일이었거든요.
중국 최대 국유 디벨로퍼 중에 하나인 보리부동산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채권을 그 새로 발행을 했는데 달러 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입 입찰에 좀 적극적이었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뭐 모건스탠리나 뭐 JP모건 등을 포함해서 이런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중국의 디벨로퍼들의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극심하다. 그리고 채권 매입을 굉장히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신규로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멈추고 새로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섹터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좀 좋아지고 있다. 그 디벨로퍼들이 사실은 뭐 헝다만 제외하면은 최근에 보름간 한 10% 정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따르면 3단계 등급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등급을 제외한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등급 왜 디벨로퍼 위주로 조금 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헝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자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자는 낼 수 있겠다라는 뭐 안도감 정도에 그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채 비율이 비교적 적은 디벨로퍼들은 어느 정도 신규로 채권을 발행을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이고 예. 특히나 이 하이힐드 펀드 아이쉐어즈에서 나온 그 아시아 하이힐드 펀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하이힐드 그 이자가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정도로 최근 들어서 수급 이슈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10월에만 한 7.7억 달러 정도 수준의 AUM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8월 말 기준으로는 약 4억 달러 규모였는데 지금 한 19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중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 디벨로퍼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다입니다. 따라서 중국 헝다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퍼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는 뭐 바이 더 딥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이 좀 시장에서 새로워지는 것 같고요. 중국 디벨로퍼들뿐만이 아니라 좀 시장에서는 좀 특이한 게 중국의 지방 정부채 정도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채권 시장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고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채권의 러브콜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통제가 뭐 유럽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고 이자도 어느 정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주다 보니까 중국의 국채가 외국인 시장들에게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또 글로벌 그 ETF에도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약 1800조 원 정도 신규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전망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방채에서도 어느 정도 색깔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정부는 각각의 지방들에 대해서 부채 한도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디벨로퍼들에게 혹은 지방 뭐 정부들에게 신규 채권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었는데 지난 24일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지방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하고 인프라 투자와 같은 곳에 좀 많이 쓰게 해라 그리고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내도록 해라라고 좀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오늘 대한민국도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11월 테이퍼링 좀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할 것 같아요 라고 좀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뭐 전 세계 그 거대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다. 따라서 이 수급적인 이벤트에서만큼은 그리고 적어도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파산하는 일은 당분간 좀 없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워낙 중국 기업 관련 금리들이 높아져 버려서 네. 좀 매력 있게 보여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단순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채 그리고 중국 국채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중국의 전체적인 채권 시장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뉴스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기에 또 인상을 할 수 있다. 네, 내년 초로 보고 있더라고요.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 한국 원화도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 네.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통화 중에 하나인데 네. 원화도 좀 강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원화는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가계부채가 가장 문제가 되고, 가계부채에서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4%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했는데 이게 6%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담대가 6%입니까? 네. 그리고 신용대출도 좀 받아보신 분들 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간 걸 확인하실 텐데, 이게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도 그리고 내년 초에도 신용대출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는 좀 명확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비가 뭐 위축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위험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유리해지기는 하지만 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예견을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원달러가 이제 1200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조금 원화 강세가 조금 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은 코스피가 좀 강해지려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좀 아직은 좀 뭐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국 시장도 마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중요했던 이벤트가 있었어요. FOMC가 있었는데 네. 시초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다 굉장히 하락폭을 낙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상당 부분 회복을 하고 끝났던 라고요.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이너스 0.03% 하락한 35,804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4% 상승한 15,845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23%로 23%인 4,701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FOMC에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기존의 비둘기파적이었던 위원조차도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플레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혹은 이때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하기 적합한 구간이 없다라고 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9%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약세가 나타났었는데 독일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폐쇄를 하겠다, 지역별 폐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BOE에서는 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9를 터치하고 1.6465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FOMC 결과뿐만이 아니라 좀 두 가지 지표가 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소비지출 PCE가 나왔는데 이 물가지표 중에 하나인데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물건들의 값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반영이 됐냐 라는 건데 이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소폭 더 잘 나온, 더 많이 나온 수치인데 이 수치가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숫자다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시장 기대치는 약 26만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19만 9천 건 정도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1969년 이후 집계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19만 건이면은 그쵸 네. 20 아래를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예. 현재 미국이 지금 실업률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실업률 때문에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빠르게 속도 조절을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물론 주간 단위이기는 하지만 신규 이 실업자 수당 청구한 건수가 20만 건 이하로 내려갔고 집계한 이래로 가장 좋은 지표였다라는 게 보이면서 실제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변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가 혹은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인플레 헷지하는 부동산 리츠 업종들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 강세였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다시금 소폭 내려가면서 테크 업종들이 고개를 들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금 봐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으로만 네. 보면은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실업 청구 건수당도 지금 20만 건 아래로 나왔고 네. 그렇게 치면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올리겠다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또 너무 확진된다고 지금 뭐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도 뭐 경제 봉쇄를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가 봉쇄되면은 또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했다가 미국도 또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자체도. 그렇게 기대를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투자자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버블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침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서두르고 금리 인상을 서둘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뭐 내년 말까지 최소 뭐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할 거다라는 그 서베이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그 CME 그 선물 시장에서 Fed Watch가 있는데 내년 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라고 투표를 한 매니저들이 지난주 기준으로는 55%였거든요. 세 차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이 됐네요. 네. 55%면. 예예. 근데 이게 지금 78%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는 내년에 두 차례가 좀 유력하다라는 지표이지만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상 할 것 같아라고 투표를 한 매니저들이 현재 78%가 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죠. 연준도 그동안에 일시적이야, 이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고 했지만 최근에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모두가 같이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 즈음에나 돼서야 좀 인플레가 잡힐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1년이나 남았네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대출금리가 6%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와. 이게 기사에서 최근에 어떤 수필 형식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4%대 대출금리가 6%대로 껑충 뛰면서 집주인도 힘들고 대출을 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도 힘들고 그리고 신용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구간이다 라는 식으로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신용대출도 아니고 주담대가 6%면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현재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지난달에 4%대로 받았다라는 분들이 6%대를 우려를 하고 있는 글들을 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직은 4에서 5%인데 6%대가 6%대가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6%면은 제가 10년 전에 집 살 때 주담대 받았던 게 5% 후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중후반. 실제로 10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올해만 한국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0.5에서 지금 1.0으로 올렸는데 내년에 지금 컨센서스가 1% 추가 인상입니다. 그래서 네 번인가요? 추가를? 네. 기준금리가 1% 추가로 오르면 2%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최소 지금보다도 뭐 지난달 대비해서 기준금리만 1.25%가 오르는 건데 거의 2% 가까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때 집을 샀다가 집을 오르기 전에 팔았지만 뭐 우리나라 뭐 집값 상승세도 약간 뭐 안정화 국면에 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물가 상승세도 뭐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합니다. 예, 광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있습니다. 강구영 선임 매니저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어느덧 1.7%를 바라보는 선까지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최소 4번 이상을 더 인상을 한다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니까 앞으로 1% 이상은 뭐 당분간 뭐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금을 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어려운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